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삼천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미스터 트로트가 네. 완전히 지금 완전 빵 하고 딱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명웅 씨랑 이찬원 씨 그 두 분이 엄청난 그 우승 후보로 됐었는데 이분의 사주를 한번 좀 풀어주실 것 같아요. 이찬원 씨. 이분 사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불바다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은 한번 대박이 났다 하면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영웅 씨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48자가 분명하고 어렸을 때 운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정적으로도 힘이 들었고 성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수성가 해야 되는 48자가 분명하고 또 이렇게 엄마들 주부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는 심성이 착하고 심성이 안 착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이분 자체가 반듯하고 심성이 착하고 위아래 어른들을 잘 챙긴다. 또 운세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임영웅 씨 팬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아 저분이 1등감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분이 내가 우려하는 거는 삼천궁에서 우려하는 거는 올해 임영웅 씨 자체의 운기는 조금 약합니다. 올해는 이제 지띠 해가 들어오고 경자운이라 이제 금운이 들어오는 해에 금과 불이 싸우는 해이기 때문에 그 운에서 조금 깎아먹는 수전이 있지만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국민 투표에서 이제 뭐 그 마스터 투표만 보는 게 아니라 국민 투표에서 판을 뒤집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경자년이라고 해도 조금 운세가 딸린다고 해도 경자의 자라는 글자에서 기인수가 발동을 해서 거기서 판을 뒤집지 않을까 해서 임영웅 씨가 제일 유력한 1등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세 사람이 쟁탈전을 벌리는데. 임영웅 씨냐 김호중이냐 영탁이냐 요 셋을 가지고 근소 차이로 판을 뒤집기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교수님 봤을 때는 임영웅 씨가 가장 좀 유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이 미스터 트로트가 끝난 이후에 운은 좀 어떨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제 뭐 미스터 트롯이 1등을 되든 안 되든 간에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3년을 쭉 해서 앞으로는 송가인 같은 운이 왔다고 봐요. 그러면 예. 제2의 송가인이 그렇죠. 그렇죠. 제2의 송가인. 이 임영웅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또 이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임영웅한테 꽂혀가지고 무조건 임영웅 편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임영웅이라고 봐요. 예. 이찬원 씨도 지금 되게 나이도 어리고 해가지고 또 인기가 좀 많으시잖아요. 이찬원 씨 또 사정은 좀 어떤지. 근데 이제 이찬원 씨는 굉장히 이제 이분의 심성도 착하고 모든 얼굴도 이렇게 많이 편안한 이런 상이고 마음도 넓고 배려심도 강하고 어린 나이에 이런데 사실은 이분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자기 태어난 날짜에 예능의 감각이 있는 글자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단계까지 왔지 저는 이분이 끝까지 노래로 가지는 않는다고 봐. 원래 이찬원이는 이 나라의 녹을 먹는 사지야. 관의 메인 사주. 만약에 자기가 노래로 간다고 해도 뭐 나중에 기획사 사장이 된다든가 밑에 사람을 키운다든가 이런 역할을 먹히는데 노래로서는 뭐 승부를 걸지는 않는다. 아, 그러면 오히려 자기 사업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뭐 노래에 관계된 거. 예, 그렇지만 이분이 꼭 1등감이다. 뭐 그 후보에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그런 마음은 안 들어가요. 이찬원 씨는 만약에 이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그 이후에 운세도 어떤? 예, 행사권이라든가 이제 이게 끝나도 결승이 안 돼도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치리가 됐던 뭐 카타르니 걸렸던 어쨌든 행사에는 참여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계속 꾸준히 그렇죠. 활동은 좀 계속 예, 활동은 하는데 이 양반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이가 서른 하나까지. 서른 하나까지는 음악의 길을 간다고 봐요. 앞으로 그래도 6년 정도는 그렇죠. 예,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사업적인 다른 일을 한다든가 예, 음악에 대한 사업을 하던가 이렇지 자기가 가수로서는 대성하는 상은 아니에요. 그럼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쭉 가수 임영웅은 쉽게 말해서 이 사람 음악을 위해서 타고난 사람 그리고 인기도 장난이 아니고 이기는 전 뭐 외국까지 투여를 한다고 보고 지금 미스트롯이 이게 이제 이 지금 우리나라 트롯 열풍이 불었잖아요. 근데 트롯 열풍 뭐 트롯 가슴앓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송가인 못지않은 그 이명유라고 봐요. 그래서 그 뭐 기획사 내지 방송 내지 뭐 해가지고 외국까지 이 저기 다 펼쳐진다고 보고 우리나라 전국 팔도 투여는 뭐 무조건 기본이고 거기에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이 사람이고 이 또 사주가 킹 사주 왕 사주거든. 그래서 킹 사주. 예. 그러니까 왕 사주기 때문에 자기가 다 이 사람이 계란 노른자 역할을 해서 다 뻗쳐야 돼. 그래야 맛이 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영웅씨에 대해서 이게 많이 해놨는데 이제 아까 좀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 이분이 그냥 대충 듣는 얘기가 뭐 보통 인터넷이나 뭐에 엄마가 미장하다라고 아버지가 일찍이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사주풀이를 했을 때 3살에서 22살 오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예. 그러니까 뭐 고구마 장사도 했고 뭐 실용대학을 갔다 해도 저는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다고 보고 타고난 인물이라고 봐요. 응? 마음도 너무 성품도 기본적으로 돼 있지만 이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새로운 아주 스타라고 봐요. 한번 두고 보세요. 네.